해야 돼, 요걸. 그죠? 얘 늘어지면은, 요걸 따면은 나중에, 재개하기 좋지 않습니까, 왜? 다 덮어주면 돼, 놔둔 거. 예, 예. 요것이, 요, 달리면은, 단다. 요거 단다,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달고, 이 정한데 달고, 여기 있는 이파리, 여기 잎이 없다. 여기. 여기 있는 잎들이, 예, 얘한테 맛과 당도를 줍니다. 착색을 주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근접 이파리들이 얘한테 큰 기여를 하죠. 나중에 보면 가을에 오면 아줌마들이 이랬다요. 따따부리. 밑에 새파랗습니다. 이 큰 잎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잎이 쪼글쪼글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잎, 꽃이 지고, 낙화 후 1차 소독 때, 마그네슘을 채입니다. 마그네슘. 예. 마그네슘 애무지 이파리 보호하는 거. 맞고. 요건 액화고, 이게 가장 좋은 꽃이지, 이게. 가장 좋은 꽃이지, 이게. 그죠? 아닌데, 밀식 가오니까 자꾸 다시려 그러는데, 꼭대기는 아까 달지 말고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가지를 만들려고 열매 다시면 안 돼. 여기 달면은 뿌리 활동을 많이 못 합니다. 옛날부터. 여기는 이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우리 반대도 마찬가지고, 냉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조합장님께서 잠깐 말씀 계셨는데, 배가 제일 심합니다, 배. 화면 좀 크게 좀. 배가 전국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사과. 배는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다 접했습니다만은, 심한 집은 90% 이상 되고, 좀 적게는 50%까지. 저희 관내도 제가 나가보니까 90% 피해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충주는 해발이 낮고 분지형 가소리 많다 보니까 전부 냉기 피해. 그 다음에 피해 받은 게 사과. 사과 중에서도 후지, 후지개. 옛날 후지, 미야마, 미시마, 로얄, 후락스, 이런 로얄 킹, 이런 후지 계통이 또 피해가 많습니다. 그 홍도는 후지보다가 개화가 더 빠릅니다. 근데 피해가 적습니다. 왜? 꽃잎 화기를 둘러싸고 있는 꽃잎이 두껍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또 홍도 잎은 후지보다가 배로 더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겨울에 런닝샷을 입고 있느냐, 잠바를 입고, 두겹을 입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꽃잎이 두꺼운 품종은 피해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꽃 명아리가 늦게 전개되는 후지의 피해가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피해 있지요? 물어보시면 아직 꽃도 안 폈는데 제가 가면 피해가 많습니다. 이 작은 좁쌀 알갱이를 칼로 탁 깎아보시면 그 중심부가, 과심부가 까맣습니다. 보면 암술이 있고 이 꽃을 갈라보면 중간에 암술, 제일 노란 게 있습니다. 양쪽에 수술이 10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이 색깔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타고 들어가면 배유가 있습니다. 그 배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이 씨가 굵어지고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됩니다. 우리가 뭐 사과. 그 부분이 새까맣 맞습니다. 근데 제목은 결실 관리입니다. 적화, 적과, 막 전정, 모든 게 결실에 관계되죠. 열매가 달려야 농사가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결실 관리는 냉해도 관계되고 꽃이 폈을 때 이런 병이 오죠. 사진처럼 이런 병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화북병이에요. 이 경상북도 뭐 청송군, 뭐 풍기, 봉화군 산 쪽으로 위치한 가손에 가면은 이 병이 많습니다. 적고할 때 보면은 꽃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지물이 노랗게 나옵니다. 이게 꽃썩은 병, 다른 말로 화북병입니다. 이거는 개화기 중에 온도가 너무 올해처럼 다운되면은 이런 증상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증상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뜻에서 제가 사진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후지계통. 만성종 후지, 또 후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나노 스위트 품종에서 과심 곰팡이병도 가을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나무를 두고 봤을 때 과심 곰팡이병은 과심부, 시방 근처가 새까맣게 변하는 거죠. 곰팡이 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깔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유독 한 나무에 두세 개가 미리 깔라는 게 있습니다. 100% 과식 곰팡이 병입니다. 시나노 스위트. 또 그런 거 선별할 때 우리가 들어보면은 알맹이를 수백 개를 선별하다 보면은 이 과식 곰팡이 병 감염 뱉는 거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손에 좀 끈적함이 묻어나죠. 장갑을 찢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맨손으로 선별해 보시면은 깜짝깜짝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그런 증상이 원래 가을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개화기 중에 꽃이 만발했을 때 살균제를 치셔야 됩니다. 다이센 안트라콜 치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고, 유기유황계통은 암술에 맞으면은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은 꽃가루가 날아와도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치는 약이 뭐 싱그롱, 파리사드, 판타지스타 이런 살균제를 치게 되면은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요새 그 과수 화상병이 이슈가 됐죠. 그게 세레나다 맥스를 개화기 중에 치라라고 화상병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공문이 다 가고 약이 시군에서 배부가 다 됐습니다. 그걸 치면은 똑같이 이러한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사과콜라를 제가 유튜브로 농협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조직에서는 애플스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이 440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화기 주요 피해. 우리가 보면은 누가 연락이 오셨다, 다른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꽃을 깔아먹는 벌레가 보이는데 약을 쳐도 되느냐? 제가 못 치겠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이 바람 풍매로 해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벌, 뭐 야생가위벌, 꿀벌, 호박벌,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정을 시켜주는데 살충제 쳐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살충제를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꽃을 깔아먹는 꽃무지, 꽃을 다 깔아먹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이 명나방, 명나방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벌레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거는 사고 포도입니다. 사고들이 깔아먹습니다. 동그랗게 다 파먹습니다. 과육을 다 못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과하려고 이제 꽃이 다 아주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일곱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적과하려고 나무 꼭대기 잃어보니까 이런 열매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쭈글쭈글쭈글한 게. 예. 이거는 애무니고리 장염 노린자가 흡집한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걸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서 전화 많이 오세요. 가보면 이런 피해는 애무니고리 장님 노린재 급접 피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실과 개화기, 또 개화, 낙화 직후에 열매가 처음 달렸을 때 다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꽃지고, 아직 이제 꽃이 앞에 있습니다만, 꽃지고 제1차 소독 때 노린재가 함유된 살충제를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자, 결실 관리. 또 이런 건 또 현장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실 관리의 주 목적은 안정적인 수량이 지속적인 확보에 있죠. 예, 물량을 그대로 올해도 청계, 내년도 청계, 병해충 없이 또 냉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따는 게 목적이다. 성패는 여러분들이 그 이파리의 소중함, 앞으로 제가 이파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왔을 때도 이파리가 중요하다. 함부로 잎을 좀 많이 따지 말자. 잎은 사과 맛을 좋게 하는 생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내게 하는 공장입니다. 햇볕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예. 그런 것들. 이런 기상 조건들이 다 맞아줘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게 이런 거죠. 정례 작업. 정례 작업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빨리 폈는 홍로는 적화를 하는데, 꽃몽우리가 다섯 개가 다 붙어 있을 때 접하기 힘들죠. 그래서 꽃대가 서로 양갈대로 다 벌어졌을 때 꽃을 따는 겁니다. 근데 올해같이 냉해가 우려되는 이런 해는 저희들이 1번화를, 과거에는 저희들이 1번 꽃을 놔두고 2, 3, 4, 5번을 놨다면 확실히 굵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확실히 대다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네 마리가 먹을게 한 마리가 먹으니까 확실히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래 올해같이 냉해가 심한 때는 위험하죠. 그래 놔뒀는데 만약에 냉해를 먹었다,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화를 하긴 하되 액화만 따셔야 돼요. 그럼 액화는 뭐냐? 홍도가지나 부사가지가 쭉 나왔는데 이렇게 짧은 가지, 중가지, 단가지, 장가지, 요 가지 끝이 정화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원 주간에 몸뚱이에서 나온 건 다 액화예요. 근데 우리가 적화할 때 보면 적화하는 아줌마들,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마찬가지고. 적과할 때 물이 때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정화인지 액화인지 잘 모릅니다. 몸뚱아리에서 나왔는 게 분명히 액화인데 그게 더 굵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부에서 처음 달린 스타트는 다 굵습니다. 정화아에 달린 거는 조금 더 작습니다. 후반기 때는 액화는 고담아, 정화는 대담화가 됩니다.
그걸 헷갈려가지고 잘못 담근 게 맛있는데, 어떻게 할머니들, 이 가보면은. 그런 걸,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부에서 나오는 액화만 따시고, 정화는 곧 송이째로 다 놔두셔야 돼. 놔두셨다가 최종 결실이 완료되면은, 이제 아까 전처럼 누룽지 피해과, 화부병 피해과, 감염과, 그런 걸 제거하시고 가장 좋은 놈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이다. 올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일찍 따는 게 좋죠. 조기, 일찍 해라. 일찍 하시면 좋다. 예, 그 말씀이고. 자, 그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바라, 지금 바라가 한번 지나갔죠. 정객인데, 이 품종 간에서도, 또 기온, 온도에 따라서도, 올해도 봄에는 따뜻해가지고, 저희들도, 아, 올해는 방지를 빨리 해야 된다. 막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 영하 6도, 영하 5.6도, 영하 5도까지, 우리, 저희들 관련 떨어져서, 냉해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약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대로 지금 대기하고 있고, 개화 상태도, 파도처럼 아주 불균일합니다. 폈는 놈, 안 폈는 놈. 염나무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 예, 그런 상태. 확인은 발달됐는데, 복숭아 꽃이 다 폐가 폐질 못하고 소물이 송두리지 있는데, 거기에 암술대가 이만큼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는 다 컸습니다. 근데 외기 온도가 춥다 보니까 꽃은 벌어지지 못하고, 속 확인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냉기 다 봤죠. 그런 경우도 관찰이 많이 되고, 또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놨는데,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지역별 바라기를 보면은, 춘천, 춘천이 이제 보면은, 스가루, 3월 29일 날, 이 바라가 되고, 군위, 대구 군위는 3월 28일 하루 차입니다. 홍도는 춘천 3월 29일, 군위는 3월 24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몽 4월 2일, 군위는 3월 26일, 부산은 춘천 4월 2일, 군이 3월 29일. 대구 사과 시험장에서 2006년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아마 뭐 15년 지났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남쪽 지방이 좀 빠르고, 북쪽 지방이 좀 늦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발화 시기를 좌우하는 요인을 보면은, 발화의 빠르고 늦음은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좀 춥기 때문에 발화가 늦다. 꽃도 늦게 피고. 또,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정화, 액화, 꽃눈, 잎눈, 결과지 종류, 수령, 나무에 힘이 있나 없나에 따라가지고 발화 시기가 다 다릅니다. 홍도가 빠르죠. 품종에 따라서. 또 한 나무에 눈이 모두 발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화는 발화하기 위해서는 15일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애가는 정화보다 다시 또 일주일 더 늦죠. 예, 이런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한 나무에 모든 눈이 발화하기 위해서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과수 생략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유목은 성목보다 늦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아, 유목은 어린 나무인데 왜 빨리 안 피지? 그런 분이 간혹 계신데 유목이 늦습니다. 바람이 늦게 되어 있습니다. 유목은 성목보다 늦다. 수세가 강한 놈은 약한 것보다 늦다. 또 수평, 우리가 유유단하죠. 수평. 꽃이 잘 오죠. 수직으로 직립된 것이 수평가지의 꽃눈보다가 바람이 더 늦습니다. 가지로 봤을 때는 단과지보다 중과지, 꽃눈보다는 잎눈, 또 오랫동안 눈에 덮여있는 가지도 발화가 늦습니다. 또 우리가 자발주면, 우리가 이제 자발주면, 자발주면은 적정 온도가 되면 나무가 스스로 잠을 자야 됩니다. 타발주면은 적정 시간이 경과 돼가지고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밖에 또 추워요. 2월달, 3월달에. 그러면 또 마지못해 자발주면 타발주면입니다. 그래서 자발휴면에서 타발휴면 가기 위해서는 7.2도 이하의 온도에서 1440시간 경과가 돼야 됩니다. 원래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따뜻하다. 그러면 과수나무에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겨울이 추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이 따뜻하지요. 따뜻한 브라질, 이런 나라에서 겨울철 저온 부족 때문에 휴면 타파가 진행되지 않아서 꽃눈이 없는 비나지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흉, 잘되고 못되고 판가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밑에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겨울에 무조건 추워야 되고 옛날 어르신들이 아우 겨울에 추워야 돼 나무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생략적으로 봤을 때 7.2도 이하의 온도에서
1440시간은 최대한 잠을 자줘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다음 꽃피는 소절을 한번 볼까요? 한 나무에서도 나무 꼭대기보다는 밑에가 꽃이 더 빨리 핍니다. 그 다음에 짧은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 액화수으로 꽃이 피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짧은 가지가 빨리 피고 그 기부에 붙은 액화는 제일 늦게 핍니다. 그리고 위에보다는 밑에가 빨리 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서 원 몸뚱아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꽃이 피어나오죠. 밑에서 위로 쭉 피어올라갑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수대로 핍니다. 나무가 그렇다. 사과나무는.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 보면은 개화시가 있고 만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한두 개의 꽃이 피는 시기를 우리가 개화시, 개화가 시작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만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꽃의 약 70% 이상이 피면은 만개가 됐구나 이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 및 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보통 이 개약, 개약은 뭐냐면은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까지는 평균 23시간이 소요된다. 한 꽃의 수술이 전부 성숙해서 개약이 완료되기까지는 평균 100시간이 소요된다. 여기 뭐 최근에는 꽃가루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꽃가루를? 꽃가루는 주로 빨리 피는 홍도가 풍산계통 꽃이 많지요. 꽃보구리가 뻘뚜구리하게 풍성이 되면은 전부 다 장갑치고 다 땁니다. 아줌마한테 따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하루 정도 신문지에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전기 건조기에 배는 22시간, 사과는 20시간을 말릅니다. 말라서 그 다음날 꺼내가지고 그거를 꽃잎을 다 기기로 우리 옛날 콩 타작 하듯이 타작기로 꽃을 다 틀어냅니다. 그러면 꽃알이 나옵니다. 꽃알이 딱딱합니다. 그냥 보면 보다가 노랗죠. 말로 보면 꽃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분쇄기로 전부 파쇄합니다. 파쇄를 한 다음에 보드랑 그 믹서기에서 믹서기 막 파쇄해가지고 그거를 그 작은 어떤 그 체에 밀가루보다 아주 미세한 체에 들어가서 막 문질러요. 노란 꽃가루가 나옵니다. 그게 꽃가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꽃가루가 그겁니다. 네 단계의 작업을 거칩니다. 홍도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 꽃껍질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게 꽃 껍질이 터져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꽃가루가 나와야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개약이다. 그리고 그게 꽃밥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화총 내에 꽃수가 많으면 결순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 화총은 지금 가수원에 딱 가보면은 꽃이 찌지하거나 꽃을 감싸고 있는 잎수가 3단위는 보통 10장, 12장이 되겠습니다. 6장밖에 없으면은 한 5단위가 나오는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장의 전체 용적이 손바닥만큼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대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화총 내에 꽃수가 많으면은 결실률이 높죠. 확률이 높죠. 네, 벌이 앉을 자리가 없죠. 네. 그래서 과중도 크고 종자수도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자연 상태에서는 개화 당일에 결실률이 가장 높고 꽃이 피는 그날이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인공 수분을 하면은 내가 꽃을 찍겠다. 그러면 약 5, 6일 후에도 찍어도 수정은 됩니다. 6일 후가 되면은 꽃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로 꽃 피고 2, 3일 내가 가장 좋습니다. 꽃 필 때는 여러분들이 밑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면은 암술이 수분이 있으면은 그 수정 능력이 2, 3일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꽃밥이 수술이 날아와서 암술 주도에 딱 대일 때 거기가 바짝 말라버리면은 바람이 날려가 버리죠. 암술에 물기가 있으면은 착 달라붙죠. 그래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빨리 피는 그런 것들이 과실 비례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질소가 과다하거나 강전증을 하게 되면은 꽃눈 형성이 불량합니다. 또 가지와 꽃의 양분 경합을 처리하죠. 가지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뺏기죠.
특히 복숭아가 더 그렇습니다. 복숭아는 가지하고 열매하고 싸움부터 져버리면 다 낙과되어버립니다. 사과는 낙과는 안 되는데, 낙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 복숭아는 거의 다 떨어져 버립니다. 태용 되죠. 네, 반대로 질소가 더 부족해도 안 되죠. 질소가 부족하면은 종자 발달에 필요한 양분 부족을 초래해서 결실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 또 과다 결실. 지나치게 욕심부려서 많이 달시면 안 됩니다. 해그려버리죠. 사과 맛, 열매 많이 달면 사과 맛 없습니다. 색깔도 누렇게 납니다. 많이 달면. 잎이 동화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색깔도 만들고 당도 높여줘야 되는데 한 이파리가 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요. 사과 맛이 없습니다. 예,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건 충주 지역에 찍었는데, 자, 하나, 둘, 셋, 다섯 개. 중심화 1, 2, 3, 4번. 씨가 없습니다. 예, 없죠. 결실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 사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저지대에 씨가 다 피었습니다. 물론 요거는 후지고 공론데, 공로도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다 떨어지죠. 노랗게 다 떨어지는데, 원래 이런 노랗게 낙과되는 중도로 변상이, 강원도 같은 경우 온다면 6월 2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중부 같은 경우는, 6월 5일, 5월 말, 6월 10일, 고경에 일부 이런 현상이 온다고, 분명히 연락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약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더라. 약치고 떨어지면 안 떨어집니다. 수정 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8년도인가 그때도 심했죠. 저는 이걸 근무 쓰다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퇴근하다가 밭에 갔는데 요 꼭지가 살짝 노란 걸 발견했습니다. 야, 이 중두름이 오는구나. 그 중두름 온다고 이제 그 다음날 문자를 다 보냈는데 보내고 이제 우리 과수 조합원들이 오셨는데 그런 현상이 올 것입니다. 에, 그런 현상 알아. 근데 4일 후에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화 기간 중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방화 곤충의 수분 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화분 발화와 화분관 신장을 억제한다. 암술 머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수정이 잘 안 됩니다. 다 이센 않더라고. 좋은 약이지만 교화기 때는 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적과가 나오네요. 예. 역시 뭐 적과의 목적은 알을 굵게 하는 거죠. 앞으로 뭐 이 소비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막 중과 소과 쪽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만, 아, 그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제서 문화가 독특한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굵은 소비도 많이 됩니다. 대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후반기 파는 거는 4다이 후반, 5다이 6다이 좋죠. 그런데 대목 때는 역시 굵어야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100% 3다이를 못 만들고 100% 6다이를 못 만듭니다. 3다이 15% 나오고 4다이 한 40% 나오고 5, 6다이 또 한 50%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팔고 또 팔고 하면 됩니다. 100% 3다이 맞는 경우는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너무 징그럽더라. 100%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너무 굵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과실당 연면적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적과를 하는 거예요. 그 한 화총에 잎이 10장인데 사과 5개 착과돼서 나왔더면 다 꼬다이죠. 그래서 10장에 한 개만 나왔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과를 하는 겁니다. 그 화총에 홍옥 같은 경우는 뭐 50몇 개, 60몇 개, 70몇 개입니다. 옛날 15kg 기준하면은. 그건 소가죠. 그런 것들은 화총, 이파리 10장 봤을 때, 화총, 2화총, 3화총, 4화총, 1개. 또는 3화총이 1개. 대거 만들려고 하면은 화총 6개 하나 두셔야 돼요. 부산화 홍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1과 옆과비가 맞다 이거죠. 대거 1개에 이파리 60장 되니까, 예,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또, 햇볕을 많이 보는 쪽에는 좀 더 많이 달고, 또 가지 힘 좋은 가지는 그거 무시하고 좀 드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외가 있는데 이론상 정립하면 이런 게 결론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적화 뭐 이런 걸 해야 노동력 분산이 되죠. 예. 꼭지 따는 건 요새는 가위로 따신 분 없죠. 예. 손으로 따셔야 돼요. 손으로. 가위로 따면은 나무가 그 상처를 아무는데 엄청 스트레스예요. 모가지만 딱 긁어주면은
꼭지가 가위로 타면은 침이 돼, 바늘 침이 돼서 가박 굳습니다. 굳어가지고 가을에 보사 탈 때 똑 타면 꼭 콕 찔러요. 그걸 모르고 참고 보관하면 그냥 또 다 쓰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보드라운 원예용 장갑 지시고 똑똑 잘 따여집니다. 늦게 따니까 손이 아프고 손이 아파 여기 아픕니다. 그걸 하루에 며칠 해봐 이거 엄청 아파 굳어서 뜨기고 저 많이 해보지만 작을 때 잘 따여집니다. 다음에는 과정이 남아 있다가 일정 시간이 좀 노랗게 깨끗하게 탈립이 되어버려요. 매끄러지지 그죠? 그래서 동작 문제에 조사 나와도 이게 뭐 적고 했는지 탈도 안 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나무한테 스트레스 적고 이 과경이 4개 남아있다가 노랗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 1번 열매까지 모든 에너지를 밀어주고 자기 죽습니다. 근데 가위로 하면은 수침이 돼서 지 상처를 아물기 바빠요. 가을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1번 하고 2, 3, 3 따로 노는데 손으로 따면은 다 밀어주고 목숨을 끝낸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화 해보면 적화. 적화보다 더 빠른 게 좋다는 거죠. 대가 비율 67.2%, 적화는 55.1%예요. 가을도 보세요. 곧다는 게 3.3%, 적화는 32%예요. 곧다는 게 가을도 더 잘 난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2003년도에 송남객 박사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따면은 적화보다는 어떻습니까? 저장 양분이 많아져요. 나무가 더 빵빵해집니다. 나무가 주관이 빵빵해져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 무게도 꽃을 따내버리니까 더 굵죠. 왜 그러냐. 5월 말, 사과나무는 5월 말까지 뭘로? 땅에 있는 비료?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작년 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이파리에 탄소 동화작용 동화물이, 동화산물이 뿌리에 저장됐다가 그걸로 5월 말까지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적화를 빨리 하니까 어떻습니까? 뿌리 양분이 남아돌죠. 어디로 갑니까? 남겨둔 열매로 가거나 새로운 가지 신장에 가거나 가지가 굵어지는 데 가거나 그러니까 가지가 더 굵어지죠.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무적과 하니까 전부 고담하죠. 고담, 볼 것도 없으면 무적과는 고담. 과실 속계 정도. 네. 자, 과실 사과는 잎에서 생성된 동화 양분에 의해 생장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과실당 이파리 수가 많을수록 발육이 좋다. 단 그러나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과실이 커지지 않아 오히려 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질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놓은 30m당 한 개, 60m당 한 개가 다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말씀드리고 반대로 잎수에 비해서 결실량이 많으면 잎에서 생성된 동화 양분이 과실당 배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과실 비해도 불량하고 당 하면 맛도 떨어지고 색깔도 불량하다. 그래서 이파리는 몇 장 없는데 사과 많이 달아나 이 서로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사과 제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를 한다. 네. 여러분들이 옛날 20년 전에나 보면은 지금처럼 뭐 이 실바코니 뭐 프린트니 카브레이니 뭐 나티보니 포르투라니 이런 트리아졸계 이베에게 좋은 약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지도교사 할 때는 그 좋은 약이 뭐냐 베프란, 톱신, 다이센, 안트라콜, 벤네이트 그런 약밖에 없었어요. 약초로 갈반 못 잡았습니다. 이 다 떨어지. 언제? 6월달에. 6월 10일부터 갈바이 막 옵니다. 반점 갈바이 누구 딱 빠져. 그때 지도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 마그네슘, 20단만에 10kg 해서 뿌리고 생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보면은, 전부 미세가 다 꼬다닙니다. 사과만 남아있으니까. 왜 그러냐. 잎이 없으니까 굵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 박사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기가 작은 과실은 3, 40, 3, 4 화총, 중간은 4, 5 화총, 한 이파리 한 50면은 돼야 안 되겠느냐. 대과는 5, 60면 돼줘야 됩니다. 이파리도 이거 저 4, 50면, 5, 60면, 뭐 3, 40면가 그냥 이파리가 아니고 유효엽이에요. 햇볕을 잘 보고 있는 그런 이파리 하는 거지 도장기 나온 이파리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도장기는 대부분 무효엽이다. 그늘 속에 햇볕을 보지 못한 잎은 죽은 잎이다.
우리가 보면 갈반 올 때 보면 큰 나무 가보면은 갈반병은 아닌데 속잎이 누런 게 보여요. 그게 갈반병이 아닙니다. 우효잎이. 햇볕을 많이 보는 잎이 영양분을 개한테까지 줄 여력이 없을 때 개가 누르게 떨어집니다. 나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별이 줍니다. 우효잎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열매를 놔두고 달아보니까 93g 나갑니다. 색깔은 당도는 9.6도, 30에 놔두고 해보니까 170g이고 당도 11.6브릭스, 50에 놔두고 이파리를 더 많이 놔둬보니까 더 굵어지고 당도는 14.7브릭스에 가깝더라. 잎이 그만큼 맛을 좋게 줍니다. 색깔 한번 볼까요? 이파리가 많으니까 색깔 58% 나오죠. 이파리가 적으니까 23. 갈반 나가지고 조기 잎이 낙엽된 데는 색깔이 안 나죠. 허옇게 누렇습니다. 변질사과가 많고. 이게 잎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저격하는 아주머니들, 사모님들 있잖아요. 깔려기 위해 가지고 부고사가 달렸어. 홍도는 좀 덜합니다. 전면 착색이 막 되기 때문에 좀 훑어내도 덜한데 부고사 훑어내는 맛이 없어요. 열매 달리고 열매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잎들이 사과 맛을 내는 잎인데 그거를 우리 충주도 가보면 막 바닥이 새파랗습니다. 오늘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깜짝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축축 낙엽입니다. 새파란, 전부 새파란 잎을 따가지고. 근데 교육을 해도 안 됩니다. 습관화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요다 그래서 안 된다. 예, 여기는 냉기를 받았죠, 여기도. 예. 1번, 그 홍론대 1번이 냉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번 냉기는 뭐 다 반사고, 2, 3, 4, 5번이 다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건 보사입니다. 보사인데, 우리 이거 지역 호수 옆에 있는 가수원인데 나무는 잘 키웠습니다. 추를 따라서 멋지게 키우는 집인데 나보니까 다섯 개가 이렇게 다 갈변됐죠. 수확할 게 별로 없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금년도는 뭐 저는 판매 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은 값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어요.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그 얼마 전까지는 사과값이 좋았습니다. 저장 굳이. 그게 뭐냐면 외식 밖에를 못 나가니까 두 번째 이 외국 과일이 수입이 못 되고 있죠. 그래서 후지값이 상당히 좋아 10kg에 3만원부터 46,000원까지 나왔죠. 물론 28도 있고 18도 있는데 좋은 걸 그래 나왔다. 금년도는 코로나19가 계속 진쟁이 국제적으로 진쟁이 우리나라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유럽하고 뭐 동남아하고 다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정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외국 농산물이 국내 유입이 안 되죠. 물론 우리도 수출이 잘 제한받겠지만 그런데 그런 데다가 국내 과일이 냉기폐가 심각합니다. 언론에 나왔죠. 그래서 농산물 잘 지나면 값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실당 입수만을 기준으로 과실을 속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론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사실 안 됩니다. 현장 가면 따라서 정화수 적과시킨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론적으로 다 안 됩니다. 아 정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작은 과실은 3, 4정화당 한 개, 호목. 크기가 큰 과실은 한 4, 5정화당 한 개. 또, 과실 간격을 해야 되죠. 예, 굵은 범위. 한 뼘이 온치.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0개 나와 있어. 그게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 주간에서 한 뼘은 햇빛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약도 안 들어갑니다. 한 뼘이 온치. 거기 있는 과일 다 따야 됩니다. 한 뼘이 온치이다. 그 다음에 과실도 가급적이면 한 뼘 간격으로 채과시는 게 맞습니다. 힘이 좋으면은 지구적으로 많이 다도 굵는데 이론상으로는 한 뼘을 둔다. 여기 한 뼘, 반대 한 뼘 둔다. 그 다음에 그 나무의 나이, 나무의 수세, 토양의 조건. 뭐 모래가 심한 땅에는 수세가 약한데 많이 다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강한 나무는 채과량을 좀 늘려서 세력을 안정화시킨다. 이런 말이 약한 나무는 또 따야 되겠죠. 키우는 나무는 또 착 다 따내버려야 되고. 예. 적과 작업이 늦은 가온의 경우는
착과량을 다소 줄여야 된다. 아마 저장 당분이 적과가 늦었기 때문에 많이 소비됐다 그 말씀이죠. 그 조금 더 따내야 다른 집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착과량을 좀 늘려도 된다. 왜? 이파리가 동화형을 잘 에너지를 잘 만들기 때문에 바꿀습니다. 여러분 동화 양분은 유효엽에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정대보다는 적화, 적화보다는 적화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고 액화보다는 정화가 좋다고 돼 있죠. 예. 측과보다는 중심과. 어제 누가 전화 오셔가지고 나오네. 좋은 액화, 액화인데 좋아요. 자기 보기 좋아 보여. 거기에 중심관을 놔둘까? 정화에 1번과 명예받았는데 그게 2번 놔둘까? 2번 놔둬야 됩니다. 맡은게 죽어도 2번이 나왔습니다. 액화에 있는 건 아무리 좋아도 액화입니다. 세포 인자가 작습니다. 놔둬도 꼬당합니다. 여기 1번 죽고 2번 놔두면 4다이 나옵니다. 액화는 잘 놔둬도 6다이 후반입니다. 액화는 1번, 그쪽 1번은 맞습니다. 과경 꼭지죠. 사과 꼭지가 굵고 긴 것, 그 다음에 열매가 좀 길쭉하게 빠진 것, 이 굵습니다. 세포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옆에 있는 이파리가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또 꽃수가 많을 것. 다섯 개가 보통인데 네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개도 많습니다. 1, 2번이 죽었기 때문에. 여섯 개도 가득 있고 꽃이 이 빠른 화충이죠. 그리고 신초보다는 3, 4, 5년생 가지에 착화시켜야 되죠. 사과나무는 3년지, 3년지. 그래야 온전하게 연대를 착화시킨다. 그래서 상처과 제거하시고 해충과 제거하고 아까 조명, 뭐 명나방, 뭐 동나방 피해, 꽃무지 피해 말씀드렸죠. 노린지 피해. 원래는 기형과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번 놔두다가 결실이 안 되거나 사비가 끼거나 이따 까고 나오거나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화충 적화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록과도 원래 많다. 뭐 열매가 없으면 놔둬야 되지만 수세 안정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 초밀식형 가손 이외에 3 곱하기 1.5, 4 곱하기 2, 4.5, 2.5, 3.5, 1.5 정도 되는 가수원은 가지 끝에 가지를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80cm, 1m는 달아서 수관 확장을 억제시키는데 보편적인 우리 4 곱하기 2는 가지 끝은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나무가 교체된다, 부득이하기에 그럴 때는 달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다, 예외적으로. 내가 어떤 간격으로 심었냐에 따라가지고 착과 범위, 전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뼘 원칙 또 나오네, 한뼘 원칙. 그 다음에 주지 등 위에 나오는 건 안 되죠. 그거 햇볕 다 띄워버립니다. 그러고 등에 나와서 달았는데, 요래 해서 요래 고발하십니다. 그러면 배꼽이 하늘 보거나 열매가 이렇게 수평을 해서 하늘 봅니다. 100% 일소 다 봤습니다. 지금은 안 봤지. 여름에. 물이 다 띄워버리죠. 띈 자리가 무렵고 탄저균이 딱 와서 감염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배꼽 하늘 보는 열매는 대구 꼭 그 배꼽이 쫙 이렇게 벌어집니다. 다 키스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 올려놨어요, 그런 걸. 또, 가지로 쓸, 그런 가지는 끝에 꽃을 따내고 지속적으로 가지화 시켜줘야 되죠. 수수에 따라 착과량을 달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액화. 이게, 이것도 정화인데, 정화예요. 정화인데, 여기서 이만큼 밀어낸 겁니다. 2차 신장 있는 거죠. 2차 신장. 2차 신장 색깔이 안 나고 맛이 없고 그렇죠. 또 2차 신장에서 달면은 그 꼭지가 요렇게 볼록하지 왜요. 꼭지가 요렇게 함몰돼가지고 딱 달려야 되는데 그게 배꼽이 아니고 그 꼭지 부분이 볼록하게 나옵니다. 색깔이 안 나고. 그 2차 신장 했는 걸 제가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그래서 점심 때가 과손 찍었는데 요런 모습이 이제 굵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다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자라가지고, 질소가, 질소 덩어리입니다. 예. 두껍습니다, 딴 것보다가. 예. 여기서 이만큼 또 밀어냈죠. 여기서 밀어낸 만큼 또 밀어냅니다. 양분이 남아도니까. 꽃이 피었죠. 이런 건 안 된다. 자, 후지, 홍목, 홍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이거다. 제가 달지 마라 그랬죠. 요놈이 좋은 꽃이라. 비록 액화지만.
이럴 경우에는 요걸 놔두고 가위로, 전지 가위로 여기 톡 잘라버려요. 자, 여기 열매 달리면 요놈이 쭉 내려지면 46관은 나옵니다. 색깔 잘 납니다. 그런 걸 하시고 액화라고 따내고 여 달면 안 됩니다. 여기 달요랑으로 이런 걸 제거하시면 여기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고 반정화 아예 만큼 든다. 따로 잡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요거는 이제 홍목이죠. 홍목을 요번이 홍목은 보면 이것도 슈퍼 타입 풍산계인데 나지가 많습니다. 이만큼 꽃이 없죠. 다 잎이죠. 여기 다는 이 가지 끝도 정하고 요런데 이분이 경험상 여기 달지 말고 요거를 잘라버리고 여기 다니까 열매가 좋더라 해서 이제 제가 찍은 겁니다. 홍목입니다. 후지도 역시 그 밀어냈죠. 2차 신장에는 불량한 꽃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가위로 제거하고 여기에 달아달라. 그러면 모양이 이쁜 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책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 과수 오래 하신 분들이 경험상 다 이렇게 발견하고 터득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적과할 때 이렇게 가보면은 열매가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혹시 열매가 동그랗게 이쁘게 이뻐 동그란 게 우리가 보면은 열매 꼭지에 동그란 거, 그 열매 어깨, 그 밑에는 배꼽 이래 보거든요. 어깨가 동그란 거는 대부분 고다마가 많습니다. 굴구바짝 사다육관, 어깨가 편정 이렇게 나오네요. 넓적한 게 좋습니다. 넓적한 게 이렇게 보시면은 편형과 그거를 무게를 평균제 보니까 421g 나간다. 어깨가 이렇게 동그란 거 원형과 100g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깨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 굵은 집 가보면은 깜짝 놀라 열매가 막 우두두두란 게 어깨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거 다 굵습니다. 그거는. 그런 걸 낫다는 게 도시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보면은 종자수도 많고 종자가 10개가 원칙이죠. 5시방, 10심실 아닙니까? 한 개 시방에 두 개, 다섯 개 시방에 10개가 나오는 정상인데 보통 9.1개가 나와요. 씨가 많기 때문에 굵은 겁니다. 정경가율도 55% 되고 그냥 이쁘단 말씀이죠. 상품 63%, 하품 4%. 동그랗고 원형과는 100g 차이 나면서 종자수는 한 개 적습니다. 정경가율도 한 22% 차이 납니다. 차이 엄청나는 겁니다. 이거 상품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63:8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열매를 보고 직권을 하셔야 돼요. 또 열매를 굵히기 위해서는 도장성 새순을 조기 제거해야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장지는 보통 제과 물론 바쁘긴 바쁩니다. 뭐 제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밀린 일이 많잖아요. 제과할 때 도장지 다 빠셔요. 쉽게 말하면 이게 도장성 가지다. 다 밀어내셔요. 잘 밀려요. 남자분들. 방코팅 목장갑 주고 슥슥 미시면 돼. 요 자리는 도장지다. 요 자리는 도장지지만 내가 쓸까지다. 쓸까지는 남겨두시고, 요건 도장지다. 그럼 요만한 데 이미 똑, 자, 두릅 손 따듯이 잘 떨어집니다. 두릅 손 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놈이 왜 한 발 나올 때까지 기다리냐. 에너지 다 뺏기지. 미리 해서, 그거 제거해서 열매도 밀어줘야 되지. 열매로. 그 제가 또 밀양호수 말씀드렸죠. 사과나무의 그 정상적인 생육에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염소, 망간,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 16대 원소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수소와 탄소, 산소는 물과 공기에서 다 해줘. 그죠? 나머지 누굽니까? 사과나무가 땅에 없으면 안 돼요. 붕소 결핍하면은 해순이, 나무 꼭대기 해순 보면은 해순이 너풀너풀 나와야 되는데 뾰족뾰족뾰족하게 남겼습니다. 자로 봐요. 뾰족뾰족이. 붕소비 부족입니다. 붕소비 부족. 그런 게 상당히 많고 또 축과병도 오죠. 열매가 고도증상처럼 오는 게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38도선 그 부분에 오목오목 들어갑니다. 다 붕소비 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붕소 많이 부족하면 정형과 성장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근사미를 아카시아 나무 죽인 것 이외에는 못 뿌리게 해요. 근사미를 30년 성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새 밀식과 유목에 근삼 이런 거 한 3년 관계없는데 6, 7년 동안 계속 뿌려보세요. 나무에 100% 장애가 옵니다. 뭐가? 햇순이 잎이 척척척척 나오는 게 아니고 뾰족뾰족뾰족 바늘처럼 나옵니다. 글리포세이트 계통의 제초제 피해 아니면 봉소비 결핍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 부드지 피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로 근삼이 피해가 많고 그 다음에 봉소비 증상 세 번째 두드지 피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소비로 제가 많이 못 죽여야죠. 아이고 옛날 어르신 보면 아이고 요소 막 요소 유한 적과 할 때는 막 뿌립니다. 아이고 먹어야 굵지. 그분들이 나무가 도장지가 많으면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얘는 배가 많이 고프다 이거라. 그 주면 안 되는데 그 나무 크다 더 줍니다. 해마다 나무 큰데 여기 오면은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질소비를 계속 계속 여기까지는 굵어. 네, 3단위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더 안 굵어집니다. 고도 오고 색깔이 안 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질소12량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딱 떨어져 버리죠. 처음에 이런 품질 상태가 처음에 좋습니다. 좋다. 이 굵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더 주니까 엉망돼버린 거예요. 많이 주니까 떨어지고 품질도 더 떨어지는 급격히. 적정량만 줘야 되지 우리나라 토양은 질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키울 때 질소를 줘야 됩니다. 왜? 키우는 나무는 우리 어린애들이 우유와 똑같습니다. 니트로겐을 좀 줘야 큰 성장을 합니다. 열매가 달리고부터는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물관리. 개화기 때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적과, 적내, 적화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이게 결실 관리. 물을 줘야 되죠. 얼마만큼. 솔직히 저는 뭐 3, 4일에 한 번 주되 한 번 줄 때마다 8시간을 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꽃이 피는 동안에는 매일 줘도 관계는 없어요. 꽃이 피는 동안. 확실히 꽃이 큽니다. 우리가 이론상 보면은 사과를 말라가지고 1g, 1g 참 얼마 안 되죠. 그 말른 1g을 생산하는데 그 물이 200g, 400g 필요해요. 물이. 사과 200kg, 10kg 일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그 물 따지지 말고 5000리터, 25탕 말자 1통 필요해요. 사과 10kg 일상자를 가을에 따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25탕 말고 5통, 10통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하죠. 물론 뭐 비도 오죠. 감수가성 비도 하늘에 비도 많이 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다. 사과는 8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유입된 이 물, 수분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빠져나가죠? 바다로 흘러갑니까? 증발됩니다. 어디로? 사과 잎을 통해서 증발됩니다. 그게 증산작용입니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죠. 물을 20단말 200리터를 먹고 물론 바다 관계지만 빨아먹은 그 물은 어디로 가느냐. 공기 중으로 다 소리 날아갑니다. 물과 이파리가 부서지고 나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똑같은데 사과는 더 심하다. 열매 때문에. 증산작용은 잎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나무 상단으로 이동시킵니다. 어떻게 나무가 땅 속에 내가 정적관수 돌려 물을 줬는데 이 물을 어떻게 빨아 올리지? 과학적으로 누가 올립니까? 이파리가 물을 빨리 달라 그래요. 이파리는 환풍기를 막 돌려 물이 없지 말라 버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뿌리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원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과학적인 논리가 있다. 그래서 하고 또 우리가 보면 날 뜨거울 때 가수원에 가보시면은 사과가 안 굵는다. 자세히 보신 분은 많이 듣겠습니다. 사과 굵어야 되는데 왜 안 굵지? 안 굵습니다. 이파리가 호흡을 막 합니다. 물이 부족해요. 가수원 주인은 물을 안 줘. 못 주지. 가물어. 지하수 물이 없는데. 굵지 않죠? 왜 굵지 않는데? 사과가 살기 위해서 잎이 호흡을. 자식이 이제 돈 달라고 그러죠, 이파리가. 사과가 체내에 갖고 있는 자기 85% 수분 중 일부를 잎으로 보냅니다. 그 보내다 보니까 굵을 수가 없죠. 안 굵죠. 그런 과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때 지하수가 풍부한 집에 물 대주시면 훨씬 굵습니다. 확실히 굵어집니다. 물 주니까 확실히 굵어. 그런 분들이 많죠. 예리합니다. 예. 예리하시죠. 자, 다음. 그 6월 낙과 구리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낙과 원인은 많죠. 환경적 요인, 저온, 우리가 저온 피해. 너무 뜨거워도 낙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은, 그 홍도도 마찬가지, 일부 낙과 될, 주운 드롭, 6월달, 6월 주운, 제주엔 주운 드롭 낙과입니다. 생리적 낙과인데, 그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낙과 되지?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이 동화약물 만들어서 열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치면은, 자기가 달고 있는 300개 열매 중에 가장 위치에 나쁜 놈, 그 중에 꼭지가 조금 약한 놈은 낙과시킵니다. 나머지 299개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과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적 요인은 수정 물량, 조금만 있죠. 저장 양분의 부족. 여러분들이, 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꽃눈이라고 놔뒀는데 꽃이 아니야. 냉해 받았나? 아닙니다. 저장 양분 부족이 되겠습니다. 꽃눈까지를, 꽃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에 바라기 때, 그 안에 화기가 발달되어야 되는데, 저장 양분이 부족하면 화기 발달이 안 되고, 꽃눈처럼 미라돼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장 양분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많진 않지만, 과수 농업을 경영하시면서 아주 간혹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저장 양분, 네, 관계됩니다. 인위적인 요인은, 농약 사포죠. 뭐, 마크 수화제, 세빈을 치면 낙과되거나, 승유촌 유제 치면 낙과되고 그러죠.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강진장해도 낙과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예. 이게 도장지가 많으면 열매 꼭지에 힘이 없어집니다. 꼭지가 약물기에 커야 되는데, 도장지로 에너지 다 뺏겨버리죠. 그러면 낙과되버려요. 특히 복수화가 실망입니다, 복수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은 잘, 그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습관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내가 배웠느냐, 습관화 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배우면 계속 그래, 계속. 여기 보면, 우리 그 충북 음성. 거기서 제가 저 겨울에 전시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동네 하는 전집법하고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방법을 그 한 집이 해놨습니다. 그 동네 분들 열대 분 오셔가지고 이 집 농사 망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여름에 두고 보면 압니다. 그분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분들 동네는 복수화가 80% 낙과됐습니다. 제가 그날도 봤습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런 게 끝까지 보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적용해놨기 때문에. 그 우리 그분 우리 애플스쿨 2기 그 반장님이 딱 시범 3000평대 복숭아 결과지 하수인게 해놨습니다. 그게 성공을 딱 해주면 동네에서 인정해주겠죠. 그래서 착색의 조건은 여기 보면 이제 당 축적 1조가 충분해야 되고, 일교차, 밤에 일교차 있어야 되고, 질소 한번 주지 말고 되어있죠, 질소. 반대되면은 색깔이 우울해지고 깔이 안 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가지 배치, 밀양 원소, 저격, 특히 우리 사모님들 저격할 때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지 대인금 조례 하셔야 됩니다. 후지 계통은, 그래 보시면은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 파리가 하늘고 이렇게 들립니다. 한 5mm 이렇게 하늘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해가 뜨면서 이렇게 쭉 햇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배 관리도 하셔야 돼요. 비배 관리 그런 마이 안 주고 미량 원소 주고 철저히 하시면은 깔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과가 색깔이 밝았기 때문에 다 밝아집니다. 그런 밝게 나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다 됐습니다. 이제. 아직은 됐죠. 자, 이거는, 저는 이제 복수화도 저는 결과지 하수용법을 하고 있고, 복수화 결과지 하수용법 그 시범 자료를 유튜브에 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31년째 농사를 이제 아버지 도와주고 아버지 연세 맞은 본인이 이제 중간 퇴직하고 하고 있는데, 전국 1, 2위 합니다. 복수화 재배 기술이. 그거 적시만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나무와께 맡겨라. 나무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걸 왜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농식 인력도 없는데 그 여름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두 번 세 번 자르고 자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무는 크가는 성질이 있는데 자르니까 또 튀어나오고 또 복잡해 또 자르고 그래 하지 말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적심도 마찬가지. 할 부분 해야 되죠. 할 부분 부터 해주고. 이거는 30항 5년 성목인데 이 길가지 하수 처음에 이 나무도 이런 가지가 없었습니다. 11년 전에 전기톱으로 처음에는 손으로 드러내고 한 3년간 정리해가지고 새로 받은 가지인데 여기가 상을 3번 받은 가수입니다. 많이 달리고 35년생인데도 왜 상을 받았느냐. 많이 달리고 이쁘고 하니까 상을 받았겠죠. 두 번. 중기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 결과지 하수행이 좋고 이걸 또 해보니까 올레같이 이 지구온난화 냉해 피해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이 꽃이 위로 섰는 것들은 100% 냉해. 이 농법은 가지군이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보는 꽃이 많이 없어요. 냉해 피해도 많이 안 받아. 딱 이래 하늘 보고 있으니까 냉해 피해 나와봤지. 서리가 위에서 위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과지 하수용. 뭐 지금 뭐 우리 이 최룡군 우리 이 조합원들도 직심도 하고 결과지 하수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결과지 하수형을 변경해서 하셔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물을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사과 중에서 가장 1위는 결과지 하수형입니다. 솔직히. 제가 두 번째 뵙게 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 아니라도 1등한 사람 많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농법이 좋은 걸 많이 따고 있더라. 물론 직심 농법도 좋은 게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7월 말쯤 돼가 엄청 뜨겁죠. 35도 되고 막 뜨겁, 다 뒤죠. 이 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무 그늘 속에 열매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보이고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꽉 찼습니다. 햇빛 뒤일 일이 없죠. 그래서 쓰리 피해에 예방이 되고 일수 피해도 잘 오지 않는 농법이 나무 가지를 늘어뜨리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는 밀식 가오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이 막힌 막대, 줄을 조금 다는 걸 병행하셔가지고, 열매 다는 자리가 땅을 보도록 요렇게 해놓으시면 상당히 좋은 열매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에 보면 열매가 대롱대롱 달린 게 굵고 이쁘지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 말씀.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한 시간 오버된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은 현장으로 이동해서 현장 필드가 제일 중요하죠. 거기 가서 같이 한번 적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